신고할 테니까 그리하소. 진심이 없어지면 당신이 애 잡아갔다고 바로 경찰서에다 고할 테니까. 그게 그 애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? 걘 보호자가 필요해요. 고아원 같은 데가 아니라 진짜 집이 필요하다고요. 데려갈 거면 제대로 절차 밟아서 수양딸 삼으면 되지 않소?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꼬드겨서 죽은 딸 팔자로 기어들게 하지 말고. 할머니 말대로 진심이를 가온이로 둔갑시켜서 데리고 살면 제일 덕보는 건 진심이에요. 우리 가온이 대신 온갖 조사 다 누리고 살게 될 텐데 그깟 이름 좀 버리면 어때요? 가온이로 살면 좀 어때요? 그이한텐 하늘이 준 기회라고요. 진심이가 원하는 건 가온이 엄마가 아니라 진심이 엄마요. 가온이 아빠 때문에 그래요? 뭐라고요? 가온이가 일기장에다 곧 아빠를 만나게 될 거라고 썼다는데 근데 그 애 장례식에도 안 오고 혹시 그 애가 죽은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니요? 맞구먼. 애를 바꿔놓고 속이려던 사람이 바로 가온이 아빠구먼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애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. 당신이 뭐야? 당신이 뭔데 된다 안 된다? 당신이 뭔데? 가온이랑 내 사이에 끼어들어서 해방지를 놓는 거냐고! 난 우리 가온이 데리고 돌아갈 거야. 내가 꿈꾸던 인생, 내가 꿈꾸던 가정 다 내 손에 넣고 말 거야.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절대로 비참하게 이렇게 끝내지는 않을 거야. 절대로. 앞으로 가온이랑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겠다. 약속하란 말이야! 그럼 내 학교에서 봐. 응. 미안해. 가. 먼저 가. 미안해. 너 먼저 가라니까. 알았어. 태양아, 정말 많이 많이 미안해. 진심아. 건전지 넣는 거 까먹지 마. 이따 내가 삐삐 칠게.
할머니? 할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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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좀 먹어봐요! 할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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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좀 차려봐요! 할머니! 말고요. 형, 고향 내려가서 아버지랑 싸우지 마세요. 누나, 오늘 면접 잘 붙으세요. 파이팅이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야, 너 진짜 대단하다. 어떻게 남의 스케줄까지 그렇게 줄줄이 꿰고 있냐. 아유, 관심만 있으면 다 돼요. 아, 저 오늘 어때요? 너 오늘이구나. 네, 오늘입니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. 진짜 축하한다, 진심으로. 태양아, 잠시만. 자. 야, 고마워요, 형. 야, 너 그 빌려주는 거다? 예, 네, 고맙습니다. 다녀올게요. 아니,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오빠! 야, 재현아! 야, 재현아, 재현아! 재현아, 야, 왜 사람들 다 쳐다보게? 너 진짜. 아,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. 야, 너는 오빠를 너무 밝히는 경향이 있어. 그건 그래. 야, 졸업 축하한다. 내 작품 봤어? 야, 그래. 야, 아직 못 봤어. 어디 있는데? 바로 코앞에 있거든? 야, 이거였어? 야, 이걸 진짜 네가 만들었다고? 야, 역시 우리 태인이 유니버시티 졸업생답다, 그치? 여긴 칼리지거든. 확실하지 않으면 영어 쓰지 마. 알았어. 저기요, 사진 한 장만. 저기, 해줬어요? 네. 저기, 흔들리지 않게 잘. 서세요. 야! 너 뭐야? 왜 남의 작품 앞에서 폼 잡고 사진을 찍어? 아니, 저기요, 남의 작품이라뇨. 이거 우리 태인이가 만든.